주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행 구간은 한강수도사업소를 기점으로 강변북로, 영동대교, 올림픽대로, 성수대교를 지나 서울 속주차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의 최종 목적지까지 음성으로 안내가 지금 나왔고요. 자, 저희는 이제 강변북로를 향하기 위해서 터널로 바로 앞쪽에 보이시는 터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A1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카메라가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A1에 탑재되어 있는 라이다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측을 보시면 한강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약간 미세먼지가 오늘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멋진 한강을 보면서 지금 자율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는 강변북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좌측에 오는 많은 차량들을 잘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합류하기 위해 왼쪽 차선으로 잘 진입을 했고요. 이 강변북로가 워낙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잘 진입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지금 음성 들으셨나요?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음성이 나왔는데요. 이제 관제센터에서 U+5 지망을 통해 A1 차량의 사고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저 음성뿐만 아니라 화면으로도 이제 변경된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종 목적지였던 서울숲 주차장 인근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숲 후문 주차장으로 경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측으로 틀자마자 바로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걸 미리 인식을 하고 스스로 속력을 줄여 나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불편함 없이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종료합니다.